안녕하십니까 기자 여러분. 저는 르노 삼성 자동차 제품 홍보팀 김호성 팀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저희 더뉴 KX 기자 시스템에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뉴 KX는 국내 출시 3년 만에 저희가 새롭게 선보이는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업그레이드한 더뉴 KX는 아름다운 이곳 더 리버에서 모든 기자분들께 처음 선보이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곳 더 리버에서는 기자 여러분께 더뉴 KX의 디자인과 제품 설명, 그리고 오늘 시승하실 시승 코스, 그리고 저희가 마련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드리고, 그런 이후에 바로 이어서 이곳에서 영종도 그랜드 하얏트 호텔까지 이어지는 시승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르노 테크놀로지 코리아 권상순 연구소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상순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기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르노테크놀로지 코리아를 맡고 있는 권성준입니다. 항상 르노 삼성자동차의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기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동안 노사 문제로 사회에서가 많은 갈등을 겪고 심려를 끼쳐드렸는데 다행히 지난주에 잘 해결됐습니다. 여러분도 전혀 많이 해주셨고 응원 많이 해주셨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테스트 드라이브는 정말 특별한 행사로 기억될 걸로 생각됩니다. 오늘 저는 저희 연구소에서 지난 수년간 정성껏 준비해온 더 QM6를 여러분께 선보이고자 합니다. 더 QM6는 아시다시피 3년 만에 선보이는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더 QM6는 그동안 저희 르노삼성차가 추구해온 가치와 사물들을 먼저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언제나 혁신적이고 시대에 맞는 신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13년에는 SM5 TCE를 통해서 국산 중형차 최초로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QM3로 컴팩트 DSV 시장을 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또 2014년에는 SM5 디젤 모델을 중형차 처음으로 저희가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5년에는 혁신적인 LPG 도난 탱크를 처음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2016년에는 첫 선보인 SM6가 독보적인 디자인과 사양을 갖추고 중형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2019년에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더 뉴 QM6를 선보이는 데 있어서 메인 업그레이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플래그십 트립 프리미에르가 추가되었습니다. 고급화된 실내 외 감성 디자인과 멤버십 서비스로 차별화된 고객층 목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 파워트레인 LPG를 출시했습니다. 친환경 정책에 부합하고 또한 놀라운 경제성을 가진 일반 판매 허용 이후 국내 시장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DSV LPG로서 고객분들에게 새로운 선택권을 제공해드립니다. 이 외에도 공통적으로 익스테리어 스타일링 리프레시먼트 프론트 쪽에 그 다음에 범퍼 쪽, 리어 쪽 많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쪽에 컴포트 기능 개선이 적용되었습니다. 인테리어 컴포트 경우에는 프론트 시트 메모리 기능과 마사지 기능이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그동안 저희가 시장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리어 시트 리클라이닝 펑션을 추가했습니다. QM6 가솔린으로 말씀드리면 2017년 9월에 출시되어서 뛰어난 정숙성과 연비로 지금까지 누적 판매 4만 3천 대를 달성했습니다. 자동차 공업 협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누적 판매량이 지난 3년간 팔린 국내 중형 가솔린 SUV 전체 판매량의 약 62.2%를 차지했습니다. 정주공이 국내 가솔린 SUV 시장을 저희가 선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뉴 QM6 LPG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유지비와 차량 구입비가 상당히 탁월합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가격 발표 됐나요? 됐어요? 오늘 할 예정입니다. 아, 오늘 저는 반대를 많이 했는데 예, 아무튼 정말 착하고 아, 정말 가슴 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아, 그리고 LPG CVT 저희 그 LPG CVT는 저희가 그동안 공간 문제를 했었는데 도난 분배를 조정함으로써 탁월한 공간 활용성과 안전성이 지금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골프백이 오피셜리 3개, 보스턴백이 4개 들어가는데 기자 여러분들 잘 넣으면 4개까지 들어갑니다. 제 직원들이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효과적인 MVH 대책으로 소음 유입 및 관련된 이슈를 완벽하게 저희가 해결해서 세상의 신뢰 정수성과 쾌적한 승차감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LPG 특성에 맞게 저희가 파워트레인과 서스펜션을 따로 또 튜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QM6 본연의 DNA인 승차감과 주행 안정성을 계속 발전시켰습니다. 차량 중량의 경우에는 SF6 가솔린 대비 40km 정도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연비는 8.9km/L로 상당히 우수한 연비를 실현했습니다. 또한 그 고속도로에서는 10km 정도 제가 예상을 하고 있고 이 경우 1회 충전으로 한 500km 정도 갈 수 있습니다. 기존의 LPG 고정관념을 깬 정수성과 경쾌함의 장점으로 도심지 주행 성능의 경우 가솔린 버전과 구별할 수 없는 정도의 성능을 가진 유일한 DSUV LPG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시승시에는 새로운 디자인과 가솔린 모델 프리미어의 그 차별화된 감성품들 그리고 LPG 차량의 정수성과 경쾌한 드라이빙을 즐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즐겁고 안전한 시승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선보이는 The New KM6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 설명해 주신 권상순 연구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이번 The New KM6 디자인 프로젝트 리더를 맡고 계셨던 르노 디자인 아시아 이영주 리더께 부탁드려서 The New KM6의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KM6의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드릴 이영주 프로젝트 리더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KM6의 디자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 디자인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우리 르노 삼성 자동차의 디자인 전략의 중심은 바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해 우리가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는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와 같이 우아한 아름다움이나 감성적인 볼륨 혹은 따뜻함, 진보적이고 직관적인 기술을 입고 그리고 새로운 색과 재질의 도입을 통해서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디자인 원칙들을 우리 디자이너들은 어떻게 익스테리어 디자인에 도입을 할까요?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예상밖의 디테일을 활용한다거나 감성적인 볼륨을 표현해내고 깨끗한 면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때로는 테크니컬한 라이팅을 도입함으로써 익스테리어 디자인에 반영을 합니다. 그렇다면 또 인테리어는 어떨까요? 우리는 인테리어를 얘기할 때 아름다움이 고객을 감싸 안아야 한다고 말을 하곤 하는데요. 이는 보고 계신 이미지와 같이 감성적이고 때로는 시적인 그래픽도 활용하고요. 안락함도 디자인적으로 표현을 하고 직관적이지만 거슬리지 않는 기술을 함께 표현을 함으로써 인테리어 디자인에 도입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QM6의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는 디자인이야말로 소비자들이 QM6를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믿고 있습니다. QM6는 유행을 타지 않는 아주 고급스러운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데요. 이는 르노 디자인 아시아의 그 디자인 철학인 심플 센슈얼 웜이라는 철학을 밑바탕으로 두고 감성적인 볼륨을 통해 따뜻한 매력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QM6는 우아하지만 동시에 강한 어깨 라인을 갖고 있고요. 또한 듬직한 실루엣을 갖고 있는데 이 어깨 라인과 실루엣을 통해서 강력한 힘과 역동성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정제되고 선명해진 얼굴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QM6를 와인에 비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숙성이 되고 계속해서 맛이 좋아지는 그런 와인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M6는 르노 삼성 자동차의 자랑스러운 플래그십이 가져야 할 요소들을 모두 갖고 있는데요. 새로운 프론트 그릴은 더욱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더 개성있게 디자인이 되었고요. 하단 스키드는 도시형 SUV에 맞게 세련되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QM6의 앞 디자인은 차가 넓어 보일 수 있도록 그래픽이 잘 활용되고 있는데요. 독특한 이 D글자 형상의 라이트 시그니처는 넓은 인상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디자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머리서도 시선을 잡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새로운 QM6는 좌우로 긴 크롬바를 추가해서 차를 더욱 넓게 보이게 하는 그런 하단 범퍼가 새롭게 디자인이 되었고요. 이 크롬바 밑에는 이은자 형상의 크롬 날개를 추가해서 안정성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뒤에 디자인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앞과 옆의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잘 어울릴 수 있게 뒷범퍼 또한 디자인을 새롭게 했는데요. 뒷범퍼 하단 크롬은 차를 더욱 넓게 보일 수 있게 하고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게 디자인이 되었고요. 여기에 뒤에 스키드 또한 앞과 마찬가지로 도시형 SUV에 어울릴 수 있게 세련되게 디자인해서 추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페이스리프트의 디자인을 얘기할 때 얼마나 많이 바꿔야 하나에 대해서 추정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는 기존 디자인이 별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때 해당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지금 디자인 자체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면 어떻게 바꿔야 하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로운 QM6를 한마디로 표현해서 계속해서 숙성이 되고 시간을 타지 않는 타임리스 디자인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영주 디자인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품 및 상품 전략 전반에 대해서 상품 마케팅 팀 이기상 팀장이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품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귀선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가 6월 10일부터 LPU 모델 사전 계약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약이 약 1000개 정도 기록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좋은 시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뉴 QM6 상품 마케팅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챌린지 더 룰, 즉 기존의 틀을 깬다는 슬로건에는 우리 QM6의 전반적인 상품 마케팅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2016년 9월 QM6가 처음 출시하였을 때 우리는 닛산의 사륜 구동 시스템인 올모드 4x4i를 통해 중형 디젤 SUV 시장을 공략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산 SUV 평균 사륜 점유율의 2배 이상인 55%까지 사륜 점유율을 달성하였습니다. QM6 가솔린이 출시하기 전까지 우리나라 국산 중형 SUV 시장에서의 가솔린 파워트레인은 거의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현대기아에서 출시했던 2.0 터보 디자인 모델의 경우 점유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단의 정숙성으로 SUV를 즐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고 이에 대한 해답을 얼라이언스 파워트레인에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 GD 엔진과 자트코 CVT의 조합으로 최고의 정숙성은 물론이고 고객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까지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QM6의 탄탄한 기본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성공이었습니다. QM6 GD는 중형 SUV 가솔린 판매 1위는 물론 최초 4만 대 돌파라는 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뉴 QM6를 통해 다시 한번 기존의 틀을 깨고자 합니다. 더뉴 QM6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업그레이드된 더 뉴 QM6입니다. 둘째, 르노 삼성의 새로운 플래그십 브랜드인 프리미엘의 도입.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유일 LPG SUV인 LP 모델의 출시입니다. 첫 번째로 더 뉴 QM6 업그레이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GD의 경우 언더커버 보강 및 전고를 1cm 하향해서 기존에도 동급 최고 수준이었던 연비를 다시 한번 개선, 리터당 12km를 달성했습니다. 그동안 개선 요청이 많았던 2열 리클라이닝 시트도 적용되었습니다. 운전석 메모리, 마사지 시트 등 패밀리 SUV로서의 다양한 편의사항도 추가되었습니다. 멀티미디어 또한 개선돼서 애플 카플레이가 풀스크린으로 개선되었고 안드로이드 오토도 적용되었습니다. 에어컨 컨트롤 관련해서는 풍량 조절, 오프 버튼이 위젯으로 기본 화면에 배치되었습니다. 또한 KT와 협업을 통하여 차세대 음성인식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이지링크를 개발 중이며 7월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르노의 이니셜 바디와 같은 르노 삼성의 새로운 플래그십 브랜드인 프리미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엘은 디자인, 감성품질뿐 아니라 오감을 만족시키는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QM6에 처음으로 적용되어 SM6 등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프리메르 전용 로고를 포함하여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을 형상화한 전용 19인치 알로이빔, 정면과 후면에 적용된 전용 스키드, 1열과 2열의 이중접합 차원 글라스 등 익스테리어에 다양한 차별화를 적용하였습니다. 인테리어에는 프리메르만을 위한 고밀도 적용도 시트폼의 필팅 나파시트를 적용해서 최상의 시트 콤포트와 드라이빙 콤포트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소프트 재질을 적용해서 감속 품질을 극대화하였습니다. 1열과 2열에 적용된 이중접합 차음 글래스를 통해서 윈드 노이즈를 저감하였고 자외선은 99% 차단, 그리고 안전성과 방범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프리메르 전용 AS 서비스인 무상 픽업 딜리버리 서비스를 통해 차별화된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QM6 LP의 다섯 가지 특장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LPG 시장은 세단 1세대였습니다. QM6 LP는 LPG 시장의 분계 1항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고객이 구매 가능할 뿐 아니라 대기량 2.0L 엔진으로 렌터카,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도 세제 혜택을 받고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특장점으로 최상의 경제성입니다. 동일 사양일 경우 본배 등 추가적인 부품으로 인해 LPG 차량이 가솔린보다 제작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지만 고객들이 보다 쉽게 구입하실 수 있도록 GD 대비 70만원 낮게 가격을 책정하였습니다. 5년간의 총 소유비용 측면에서는 중형 SUV뿐 아니라 준중형 SUV에서도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 번째 특장점으로 GD 수준의 전속성과 다이나믹 성능입니다. QM6 LP는 LPI 엔진이 적용돼서 겨울철 시동성과 출력이 개선되었으며 GD에서 큰 호응을 받았던 최고 수준의 정숙성까지 확보하였습니다. 실용 영역에서는 GD와 동일한 수준의 다이나믹 성능을 발휘합니다. 1회 연료 충전으로 534km 주행이 가능하며 이는 서울에서 부산뿐 아니라 전국 어디라도 재충전 없이 갈 수 있는 주행거리가 되겠습니다.
도너탱크를 적용함으로써 중형 SUV 고유의 여유로운 트렁크 공간도 확보했습니다. LPG는 미세먼지의 주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을 경유차의 13%만 배출하는 클린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KNCAP 1등급의 안전성을 확보하였고 도너탱크 자체 강성을 강화했으며 충돌 시 연료 노출 법규를 만족하였습니다. 또한 도너탱크가 트렁크 하단에 위치해서 후방 충돌 시에도 승객실로 밀려 들어오지 않아 실린더 본부에 대비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된 더 뉴 QM6는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그리고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